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라인에서는 이미 하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작업은 끝났고 반등이 나와서 이 W자를 그래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여기에 주가가 위치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돌파하면서 이중 바닥이 뭐가 됐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흐름 이후로 살짝 조정 구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봇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라든지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어차피 우리가 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평단은 요기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6점, 7점 한요 정도 6, 7% 정도의 수익 구간일 거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는 아니고 반등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에 있는 고점이었던 자리. 그래서 4만 원이겠죠. 여기에서 짤막한 이런 이중 바닥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이런 이중 바닥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큰 관점으로 뭐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도 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파동 속에서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잡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여기서 조급해하지 말라. 우리 여기서부터 매매했잖아요. 올라갈 때 정리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매매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영상 보시면은 그대로 한번 좀 따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라인을 이탈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121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해 줄 거야 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도망친다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매매를 해갖고 열심히 매수를 해갖고 비중을 좀 체크해 놓는다. 왜 여기는 리스크가 적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여기서 리바운딩 나올 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중바닥 만들어 놨고, 여기를 돌파했고, 지지까지 보여줬고,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양봉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나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올라갈 거야 라고 좀 외치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색채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 정도까지 터치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할 거고요.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눌리는 것들을 여기 정도 오면은 다시 뭐 하면 됩니까? 매수를 또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50개 정리하고 여기서 50개를 또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평단은 조금 높아지겠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이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뭐 원칙은 아니고 제1순위로 좀 봐야 될 것은 요 4만원 라인에서 일부 정리한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충분한 수익 구간이다 라고 느껴지시면은 평단 요기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한25% 정도 구간이거든요. 20에서 25%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량 다 매도하시고 밀리는 구간에서 또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화면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허브 경례 TV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오늘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예. 네. 오늘도 다 지났어요. 시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초대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OT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비중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희랑 같이 월요일날 뭐 하면 됩니까? 아침 9시에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매수해서 들어가자라는 거죠. 같이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심히 또 매매를 해갖고 당연히 수익은 나겠죠? 예, 저희가 한 4개에서 5종목 같이 할 거고, 이게 수익으로 마감이 되면 당연히 100만 원 시작했으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건데, 이 알파를 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휴가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휴가비,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네, 휴가를 가실 때 조금 그래도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물가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라도 좀 충당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